여기 주차 공간은 아주 넓게 있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조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타조초이 놀이터라고 할수 있는 진해 시루봉을 갈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등산을 했는데, 그때는 멀리 산을 가지 못하고 가까운 시루봉을 거의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주 1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번은 이상 갔다 온것 같아요. 우선 여기 들어오면 드림파크가 보입니다. 여기는 목재체험관인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도 꾸며져 있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 위로, 저희가 매점이거든요. 매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매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상에 가면 진짜 오션뷰, 시티뷰, 정말 멋진 뷰를 확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양쪽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우측으로 가면 산책로고요. 시르봉을 갈 거면 이렇게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크를 지나서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르막이 나옵니다. 이 세상 가장 멋진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숲? 목재문화체험관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정자를 두고 다시 오르막 올라왔습니다. 하는 길이 있고요. 저희는 좌측으로 빠집니다. 지금부터는 인도를 갔습니다. 시루봉이 저희 진해 분들이 엄청 사랑하는 산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쉬운 산은 아니거든요. 뷰도 좋고 등산길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산이거든요. 가다 보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저 노란색 깃발이 보이면 저 우측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여기 진해웅산 시루봉 등산로 안내도가 있고요. 시루봉까지는 1.9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지납니다. 아주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을 보니 저절로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올라오면 승전탑이 보이고요. 이렇게 쉴수 있는 쉼터가 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화장실 있고요. 운동기구들도 있어요. 저는 패스하고 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쉼터들이 많고요. 요렇게 한번더 오르막을 오르면 두 번째 약수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부터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억지를 못합니다. 불가입니다. 더 10분에서 15분 정도 급경사 올라갑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여기까지 딱 10분 걸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정자가 보이고요. 이제 시루봉은 600m 남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왼쪽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산길로 가는 길인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약수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수터. 오르막이긴 하지만 한 5분 정도 올라가시면 시루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시루봉입니다. 뒤돌아보면 이런 뷰를 볼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면 정상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돌이 있고요. 바라보는 뷰가 엄청 멋있는데, 날씨가 흐린데도 이 정도 보면 저쪽에 불모산 보이고요. 웅산 보이고 돌면서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 시루봉 정상석 위로 돌이 있잖아요. 그 돌 위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상을 지나서 하산합니다. 하산은 왔던 게 그대로 원점 회귀할 거고요. 지금 저는 이 계단을 올라왔고요. 여기 꽃이 피고 저기 철쭉이 막 피고 하면 진짜 엄청 이쁘겠죠. 쉼터들이 있고요. 요 쉼터를 지나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기 정자 부근에 왔습니다. 천자봉까지는 2km고요. 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고 저는 자은초등학교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약수터를 지나서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시로봉을 등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풀냄새 가득? 소나무도 많고 나무가 엄청 많다 보니까 풀 향기가, 나무 향기가 엄청나요. 올라올 때 보았던 여기 송전탑이 보이고요. 저는 요 밑에 쪽으로. 자, 이제 임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만장대와 봉호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비가 살짝 빗방울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오늘 입은 옷차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모자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 마음 끝자락 길 모퉁이에 그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우측 목재문화체험관으로 내려갑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쪽으로 이동. 마지막 문구입니다. 항상 함께할게 걱정마. 다시 목재체험관으로 왔어요.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어요. 주차장 다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멋진 뷰를 보여드리지 못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등산이었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찜질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찜질방에서 만나요. 안녕.